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하는 영상은 일본의 국립박물관, 지방의 박물관, 역사 전시관 등을 직접 찾아보고 고대 한국과 관련된 교류 역사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서울, 공주, 광주, 경주, 김해 등 전국의 여러 곳에 국립박물관이 있으나 일본은 도쿄, 교토, 나라, 큐슈 국립박물관 등으로 한국에 비해 아주 적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지방에는 조그마한 규모의 박물관, 역사 전시관 등이 많이 있어 현장에서 직접 그 지역의 역사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국립박물관 네 곳을 찾아가 봅니다. 먼저 찾은 큐슈 국립박물관은 일본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큐슈를 방문하면 제일 많이 방문하는 후쿠오카 인근의 다자유 덴망구라는 오래된 신사 옆에 있습니다. 이곳은 도쿄, 교토, 나라 국립박물관에 이어서 2005년 일본에서 네 번째로 문을 연 곳입니다. 이 박물관은 일본의 다른 국립박물관보다 지역적으로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곳으로 직접 교류가 있었던 지역에 위치한 박물관이라서 한반도 및 중국 대륙과 관련된 내용과 아시아 각국의 문화 교류 역사에 대한 내용이 많이 보존 전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석기 시대는 일본의 조몬 시대로 바다를 건너 왕래하기 시작하였고, 7000여 년 전에 중국에서 시작된 벼농사 문화가 일본에서 야요이 시대를 넓혀갔으며, 금속기가 보급되고 수확이 증가하면서 정치적 권력도 생기게 되고, 마을들이 국가 형태로서 대륙과 한반도와 교류 등에 대한 내용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세기에 당나라를 중심으로 주변 국가들이 교역하고 있을 때 일본도 견당사를 보내어 선진 제도, 종교, 예술, 문화 등을 도입하면서 발전해 간다는 것과 해상을 통해 아시아와 서양과 교류하는 내용 등을 주로 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곳 구내서점에는 한일 고대사 관련한 서적이 많이 비치되어 있어서 한일 관계사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나라 국립박물관입니다. 이곳은 긴테츠 나라역에서 나라공원 쪽으로 가다 보면 공원 초입에 있습니다. 이곳은 동대사, 흥복사, 춘일대사 등 오래된 사찰과 신사 등이 인접하고 있어 나라 시대의 역사를 그대로 접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나라 불상관, 청동기관, 신서관, 신동관 등의 전시관이 있어서 다양한 전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불상관은 1894년에 서양 건축물로 건축된 곳으로 외관부터 오래된 느낌을 줍니다. 120여 년간 불상 조각 전문 전시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아스카 시대부터 가마쿠라 시대의 작품을 중심으로 중국과 한국의 불상 100여 건이 항상 전시되고 있어서 한국의 불상과는 다른 일본 불상과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인근에 있는 나라 시대의 보물들을 보관하고 있는 정창원의 보물들을 매년 가을에 한 번씩 일부를 선정하여 정창원 전이라는 특별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일본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관람하러 이곳으로 몰립니다. 그런데 정창원 보물에는 고대 한국과 관련된 보물들이 많아서 이 전시회에서 의외로 많은 고대 한국의 보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교토 국립박물관입니다. 이곳은 도시의 역사에 걸맞게 건물 외관부터 아주 오래되고 미적 감각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현재 두 개의 건물이 눈에 띄게 보입니다.
메이지 고도관이라는 오래된 모습의 건물은 1895년에 건립된 것으로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교토 국립박물관의 심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곳이지만 현재는 일반 전람회는 않고 특별 전람회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헤이세이 지신관이라는 건물은 2013년에 세워진 새로운 전시관입니다. 이 건물의 외관도 현대적으로 건축되어 있으나 미적 감각이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이곳에서 주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교토 국립박물관에 특별한 조각품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박물관 정원에 있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조각상이 있는데 원본 작품이라고 하니 일본 내에서 로댕의 작품을 관람할 수도 있는 곳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큐슈 국립박물관, 나라 국립박물관과 뒤에 언급할 도쿄 국립박물관 등에서는 고대 한국과 관련된 여러 유물을 전시실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었는데 의외로 교토 국립박물관에서는 고대 한국 관련 유물은 잘 찾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한일 간의 교류가 활발했던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시대를 지나고 일본도 국가 체제가 안정화되어 가던 해양 시대와 에도 시대의 유물들이 주로 전시되고 있었던 것도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도쿄의 우에노 공원에 있는 도쿄 국립박물관입니다. 이곳은 1872년에 설립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국립박물관입니다. 이곳에는 5개의 전시관이 있는데 본관과 동양관에서 주로 한국과 관련된 많은 유물을 확인할 수 있고 한국과 관련된 특별 전시 등에서도 한국 관련 역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동양관에는 한국관이 별도로 있어서 이곳에서는 우리나라 박물관의 축소판 같이 우리나라 여러 시대의 유물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물관 경내에 있는 범융사 보물관에는 나라 지역에 있는 범융사의 수많은 유물을 국가에 기증한 것을 모아 전시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범융사는 고구려의 담징이 그린 금당 벽화로도 유명하고 고대 한국과 다양한 인연을 갖고 있는 절이라서 여러가지 고대 한국과 관련한 보물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곳에 있는 전시품들도 우리 박물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금동미륵 보살상 등 불상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일본에는 국립박물관은 한국에 비해서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으나 여러 지역에 조그마한 박물관이나 절 신사에서 운영하는 크고 작은 역사 전시관 등에서 수많은 유물을 보관 전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방 도시의 다소 규모가 작은 박물관들에서는 그 지역에서 발굴된 고대 한국 관련된 유물들을 의외로 많이 전시하고 있었고 그 유물들 중에 고대 한국 관련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열도에서 한국과 관련하여 남아있는 수많은 역사와 유물 유적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박물관과 전시관 중에 국립박물관은 우선적으로 찾아볼 장소임에는 명확하나 역사 유적지 인근에 있는 작은 규모의 전시관들을 잊지 말고 찾으면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한국 관련 흔적을 전시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 열도에 남아있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계속 올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